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원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원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메일 주소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도 오른쪽 이쪽에 있군요. 이쪽 상단에 이렇게 아마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캡처하셔서 확대하신 다음에 주소를 보시면은 보내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난주 방송 댓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만의 자유님. 진짜 안철수 얼굴이 점점 추하게 보이더라고요. 뭐랄까 볼따구니에 심술 가득한 모습? 이재명 대표님이 개혁적 성향이 좋아서 지지했는데 그 성향이 다시 온순하게 길들여진다면 지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네, 의미 있게 댓글에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걸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나 이런 좀 불안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좀 날카롭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깨고 계시네요. 네. 오유지종님. 말씀 중 문재인 대자뷰 부분에서 아니길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아쉽고 실망스러운 동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전폭적인 당원의 신뢰는 있지만 원내 의원들의 끊임없는 태클이 동력 상실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총선도 머지않았고 여러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으나 예전과는 달리 이재명은 당원과 국민들을 믿는다는 완곡하고 우회적인 멘트로 일관하고 있는데 작전을 완비하고 빨리 선봉에 서야 합니다. 나라 망해가는데 자꾸 미적거리면 지지층도 지치고 중도층 다 날아갑니다. 네, 지금 사실 민주당 당원분들이 많이 지치셨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각성해서 탄핵에 전폭적으로 나가야 국민들에게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이크 구찌님. 김태영 소장님의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책을 조금씩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빠져서 책 한 권 못 읽고 지낸 지 꽤 됐거든요. 다시 습관 들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읽다 보면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민주노총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나쁜 이미지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네.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뭐 우선 국가 권력 또 기득권 세력의 민주노총 악마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건 확실하죠. 뭐 여러 가지로 그건 아실 것 같고. 작정하고 만들었죠. 네네. 네. 또 하나 자체적인 원인을 조금 얘기한다면 사실 한국에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80년대입니다. 80년대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네.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95년도에 노동법 개혁 투쟁에서 거의 절정을 이루었었죠.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노동운동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느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진보세력, 학생운동, 뭐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세력은 거의 다 사회주의 지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념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좀 새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해보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동자들은 자기를 밥그릇 챙기려고 싸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네, 만들기 위해서. 예, 대동세상 우리가 요새 흔히 얘기하는 그런 식의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다가 큰 세계사적 사건을 겪게 되죠. 사회주의 지형의 붕괴. 그리고 미국의 일극 패권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한마디로. 아, 사회주의는 틀렸나 봐. 잘못된 건가 봐. 아, 뭐 이길 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게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래서 패배주의라든가 좌절감 이런 게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졌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상주의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동세상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걸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미국한테 죽지 않으려면 알아서 좀 기자 하면서 노동운동에서 사실상 이념성이 거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동운동은 경제주의로 떨어지고 계량주의로 떨어지고 임금투쟁하고 뭐 임금인상투쟁밖에 안 하는 거죠. 네. 뭐 돈이나 더 만지자 임투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기업들은 대기업 이기주의로 가요. 또 자기들은 노조가 튼튼하고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밖으로 챙기는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소위 뭐 기정노조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전까지의 노동운동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었어요. 동참해서. 목표가 똑같았으니까. 근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동운동이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회에는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이기주의 집단처럼 비춰지고 네. 집단 이기주의. 그때부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죠. 특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때는 비정규직을 좀 억누르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므로 노조원이 네. 아니고 뭐 이런 거겠죠. 뭐 노조원으로 안 받아들이기까지는 네. 아니지만 네.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하려고 한다든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대기업 노조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에 갈등까지 촉발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이런 것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노동운동에 대한 악마화와 결합되면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 인식 이런 것이 많이 확산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진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노조원들도 민주노총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닌데도. 아는 이제 지인이 공공운수 노조원이에요. 근데 뭐 한 20대 때 그 회사에 취직하자마자 노조원이 됐대요. 그래서 오 대단하구나. 너 이게 노조 가입도 하고 민주노총이고 막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유니언샵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다 임금 투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진짜 자기 임금이나 그 회사의 그 어떤 공익, 복지, 그런 거에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더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또 지금의 민주노총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는 분들은 비정규직 쪽이에요. 네. 그리고 네. 민주노총에서 그걸 적극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박근혜 윤석열 정부 촛불 항쟁을 거치면서 조합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젊은 층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 제한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또 민주노총이 사회개혁에 대한 이런 방향, 입장 이런 것도 잡아나가는 중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잘못된 걸 고치도록 네. 이렇게 설득하는 게 좋겠죠. 네. 부정적인 부분이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노총이 결국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다 대다수인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네. 권익을 위해 싸우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랑 다 연관이 돼 있고 노조에 더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거기 민주노총의 어떤 뭐 악습이 있으면 바꿔내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아주 부분들만 딱 잡아가지고 정부에서 네.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윤석열이 막 기정노조라 네. 그러고. 건설노조도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였고. 그렇죠. 그래서 분신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억울해서. 그 모함이니까. 근데 저는 노동조합이 강화 발전되지 않으면 사회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북유럽 좋아하잖아요. 북유럽. 복지국가다. 요즘엔 조금 맛이 갔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비하면 훨씬 안 돼요. 네. 북유럽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조 조직률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우리나라랑? 그쪽은 노조 조직률이 최소 70몇 퍼센트에서부터 아이슬란드는 95%인가 그래요.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면 좋은 점은 뭐예요? 보세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50%만 넘어가면 이건 대박이잖아요. 그야말로. 우리 사회는 있어본 적이 없는데. 70%가 됐다. 만약에 80%가 됐다. 그러면 이 노조를 대변한 정당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그 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구의 절대다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그 가족과.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뭐 다 합쳐서 노동자를 치면 한 80% 될 거예요. 인구 비중으로. 가족까지 하면. 이 숫자가 조직이 돼 있어요. 단일 노조로. 그러면 이 노동조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변을 하지 않는 정당은 표를 얻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인당이 장기 집권을 한 거예요. 유럽에서. 이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복지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역할 수 있어요. 70%의 조직률을 가진 노조가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바꾸려면 노조 조직률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양대 노총 합쳐서 10% 겨우 넘어갔어요. 네. 10%. 예전에 네. 최전성기 때는 2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로 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노조 조직률이 3, 40%만 돼도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 무시한 그렇죠. 정당은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렇죠. 무조건 그걸 대변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살고 있고 또 가장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맞습니다.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에. 약간 문제로 좀 홍보 영상 같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집권층이나 이런 기득권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민주노총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유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네, 그럴수록 저희가 다 같은 편이어야 됩니다. 같은 국민이고. 더 눈에 들어온다. 네, 그럴수록. 네, 네. 더 힘을 실어주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다룰 만한 사건은 아니지만 너무 전 국민의 그 이슈가 되어 있었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전청조 사기 사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전청조 씨가 지금 밝혀진 걸로는 한 피해자가 15명 그리고 19억의 뭐 피해 액수다. 근데 정가 34범이라는 소리도 있고요. 구속도 한 2년 몇 개월 됐었고 뭐 교도소 안에서 결혼도 하고 나와서도 결혼하고 하여튼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 전청도 사기 사건 이 전말에 대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가장 궁금한 게 이런 사기꾼이 남현희 씨 이걸 어떻게 이 정도로 속일 수 있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현희가 공범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속은 내용들을 보면은 사기는 뭐 그렇다 쳐도 여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것을 믿고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남현희 씨가 너 임신했어라는 임신 테스트기를 전청조 씨가 말해줬는데 그걸 남현희 씨가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를. 누가 봐도 사기꾼 같은데 결혼까지 약속하고 그걸 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남현희 씨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이렇게 확고하게 속을 수가 있냐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청조 씨 어떻게 봤냐면요.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건데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겁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존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전청조라는 사람이 그 주먹이 센 사람은 아닌 거로 보이는데 네. 때려서 이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맹목적인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존하게 만들려면 상대방의 처음부터 의존적인 사람이든가 아니면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불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네. 아. 그 작업을 잘하는 것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보통 하죠. 네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사고나 판단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아까 돈가스 먹었어.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아니야 네가 먹은 건 돈가스 아니야. 그거는 오뎅이었어. 뭐 이러면 아닌데 네. 계속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못 믿는 거죠. 그, 내가 아까 뭐 먹었지? 그 돈가스집 사장님한테 연락을 못하게. 아, 그렇죠. 뭐, 그렇게 하더라고. 뭐 그런 식으로 통제도 하면서 사실 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 그러면서 네. 계속 그 사람이 자기를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자기의 사고력, 판단력을 전반적으로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의존하게 되죠. 네.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의 핵심이거든요. 전청조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걸려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취약하고요. 또 고독감, 무력감, 의존심 같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쉽게 이 사람들한테 걸려들 수 있다. 얘들이 상대방의 그런 어떤 취약성을
귀신같이 안. 예, 귀신같이 포착해서 그거를 공략해요. 어. 처음 만나도.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에 취약한 사람은 정말 잘해주고요. 장난 아니게 잘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네. 어. 그런 식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자신감이 부족해서 칭찬받고 싶은 사람한테 계속 칭찬을 해주고 뭐 또 비난을 원하는 사람은 비난도 해주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부모님한테는 자식 잡혀갔다고 하면 가장 놀라고 그리고 돈이 급한 사람한테는 빚 갚아준다. 대환 뭐 싼 걸로 해준다. 그런 거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것처럼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뚫고 들어오면 정신을 좀 못 차리게 되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남현 씨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전총조가 말을 잘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이 인터뷰를 해요. 근데 전총조를 만난 사기당한 사람들은 다 말을 엄청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도 전총조 씨한테 좀 약간 속는 부분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진짜 많이 사랑한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는데. 어, 맞아 맞아. 어, 많이 사랑했나 본데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저것도 사기일 수 아니, 있어 지금도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현인 씨가 상처받을까 봐 자기가 그냥 다 도피수고 가겠다 막 이런 아니, 식으로 얘기했어요. 15명을 사랑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 사랑하긴 했어. 결혼도 한 3번이나 했지만. 그러니까 어, 사랑한 사람이 너무 많네. 어, 이번엔 마지막 사랑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애주의죠.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임신 얘기도 저 간단한 인터뷰긴 했는데 전청조 말로는 이제 다른 사람 애기여도 자기는 키워주려고 했다 뭐 이런 짤을 이렇게 봤는데 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남현희 씨가 가장 그럼 취약한 게 뭐였을까? 이런 걸 그러니까.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어쨌든 둘의 뭐 사랑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깊은 것까지는 그냥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어쨌든 이 전청조가 돈 하나, 돈으로 뭐 이렇게 해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핫한 게 어쨌든 남현희 씨의 그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잖아요. 성폭행 사건에 되게 전총조가 많은 해결 지점들을 줬다. 그걸 좀 의지한 게 아닐까? 뭐 요게 조금 저는 그래요? 눈에 좀 띄긴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한 15살 차이 나는데. 네. 그런데도 이 젊은이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으로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네. 청소년도 어른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의 차이는 또 뭔가요? 그루밍은 또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은 이제 의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루밍은 또 청소년들이 대상이잖아요, 대부분. 그루밍은 갑과 을의 이런 그 의존과 똑같은 의존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 다? 그루밍은 어려서부터 길들이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배 의존 관계가 아니라 뭐 갑을 관계든 어른 아이 관계든 상하 관계가 있을 때 그걸 살살 길들이는 게 그루밍이라고 한다면 상하 관계가 네, 네. 가스라이팅은 보통 인간 관계에서 꼭 그런 관계 아니더라도 수평적 관계에서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냥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근데, 형태로 근데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하는 방식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방식,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속이게 하는 방식 이런 것들 좀 뭐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 상대방이 네. 뿅 가는 거를 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정말로 돈 밝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명품 뭐 외제차 이런 거 쫙 보여주면 되는 거고 윤석열처럼 힘을 숭배하는 놈이다. 그럼 조폭들 동원해서 이렇게 고용해서 힘을 과시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후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취약한 욕망을 건드리면 이게 벗어날 수가 없나요? 벗어날 수 있죠. 주변에서도 이상하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걸려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쉽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어디서 또 보니까 사기는 말로 치는 게 아니라 분위기로 친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다 조성해 놓고 그러니까 한 마디 딱 그거를 던졌을 때 먹히는 네. 그런 걸 하는 거래요. 그 낸시랭이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5명씩 3조가 움직였대요. 아, 그 사람 꼬시려고? 그러니까는 내 주변에 있는 이 10명이 내가 막 의심하고 있잖아. 근데 10명이 단체로 여기를 믿는데 그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전청주 씨가 막 그런 식으로 그 속인 거예요. 경호원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사진 그 기자인 척 하라고 돈 주고 이제 기자 연기도 시키고. 근데 하여튼 그거 한 몇 번 당하면 우리가 MT 가서도 몰래카메라 당한 듯이 한 두세 번 당하면은 믿을만한 수도 있겠네. 네, 그것도 뭐 사랑한다고 하고 이러면 그렇죠. 또 네. 마음이 가면 또 네, 어쨌든 네. 진짜 뭐 희대 사기꾼급도 안 되는데 전청조 사건이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한 얘기는 이 사기계에서 이런 방식의 사기계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김건희다. 이런 게 지금 댓글로. 전청조도 뭐 김건희한테 안 됐죠. 네, 아주 뭐 그 어느 정도 뭐
발끝도 못 따라가는 그 정도의 사기 사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김건희 같은 사람이 영부인이 되는 세상에서 전충조도 그런 걸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 사회적 영향을 받았겠죠. 네,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네.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엔 정유라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최근 유탐사 채널에 출연해서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탐사를 찾아온 것 자체가 좀 놀랍다고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동안 진보 민주 개혁 진영에 대한 그래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글들을 워낙 많이 남겼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사람들이 뭐 많이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방송에서는 엄마인 최순실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예전에 정유라 씨 심리 분석을 하신 게 있다고 그 자리에 저도 있었다고 하는데 두 분이 같이 하셨는데 네. 두 분 다 기억이 안 나신다 그래서 지금 기대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리기 죄송합니다. 네, 7년 전에 이제 하셨던 방송에서 그 당시 아마 정유라 씨가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태블릿 PC 때 네, 그때쯤 했겠죠. 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는데요. 근데 그때도 심층적 분석은 안 했을 거예요. 자료 본 기억이 없어요. 네, 맞아요. 아니면 자료를 봤는데 기억을 못하거나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자료가 나올 만한 게 없었습니다. 별로 맞아요. 없었죠. 네. 그러니까 대략 이제 인상을 얘기했겠죠, 그때도. 근데 이 정유라가 엄마인 최순실을 풀려나기 위해서 윤에게 아부 떨라고 뭐 그런 나쁜 말과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왜냐하면 윤석열한테 구속되기 전에 어머니가 그 전에도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 전에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이대 애들한테 네. 뭐 돈 많은 엄마를 둔 것도 능력이다. 그렇지, 그렇지.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그냥 느낌을 얘기하자면 우월주의나 우월의식, 차별의식이 좀 강한 사람이다. 그 아까 얘기했던 이대생들한테 한 말. 뭐 너희 부모를 원망해? 맞아요. 뭐 이런 거. 아유, 새록새록 기억나네. 기억나네. 네. 그런 것이 이제 이분의 그 우월의식, 차별의식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공감 능력도 부족한 거죠. 그런 거 보면 그 자기와는 처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심이나 질투 같은 것도 많이 느껴져요. 네. 조민 씨를 자꾸 걸고 넘어지고 엄청 질투했죠. 비교하려고 하고 자기를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이제 애정결핍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분노나 공격성도 당연히 느껴지죠.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들이박았잖아요. 저 그리고 또 보수 언론에서 정유라 씨의 발언을 이상하게 기사라화를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네네네. 페이스북에 글만 올려도. 네, 그럴 만한 비중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정유라 발언을 계속 이렇게 키워주니까 그걸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관심 받는 거군요. 애정결핍이 있으면. 어쨌든 그런 글들 보면 분노나 공격성도 느껴진다. 또 어머니에 대한 몇 가지 발언을 봐도 어머니 관계가 원만한 딸은 아니다. 근데 그런데 엄마가 꼭 풀려났으면 좋겠고 지금 안 풀려난 거에 대해서 되게 서러워하거든요. 네. 엄마가 방패처럼 느끼지 사랑을 못 받을수록 부모한테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자식은 그 사랑을 언젠가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욕망도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저항을 하고 화를 내면 부모한테 뭐라 하면 사랑을 철회할 거란 두려움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못 벗어나요. 사랑을 못 받을수록. 김건희 보시면 아시죠. 정유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할 말 다 합니다. 저항할 땐 저항하고 부모가 잘못하면 확 화내고 혼내요. 왜냐?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자기한테 사랑을 철회할 거라는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저항적일수록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못 받은 사람일수록 더 끌려다니고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부모로부터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걸. 그래서 막 슬퍼하고 그러는 건데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니죠. 무서운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조민 씨랑 비교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구속된 상황은 똑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조민 씨가 뭐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거와 관련해서 그 엄마를 풀어달라고 막 그게 불안해하거나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였고 정유라 씨만 계속 너만 억울하냐? 나도 억울해. 내가 더 억울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세속적인 사람인 것도 많은 것 같고요.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엄마가 돌아오면 돈이 돌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얘기 나왔을 때도 말할 때 돈 얘기를 막 꺼내더라고요.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헐값에 팔았다는 돈. 아,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돈에 민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민 씨의 그 뭐랄까 후원금? 이 천만 원 들어왔나? 하여튼 뭐 그랬을 때 자기한테 2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막 그런 얘기 한 것도 봐서. 그런 얘기 됐어요. 되게 그런 데서 민감한 사람이다. 이 세속적인 돈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실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후원계좌를 띄운단 말이에요. 유탐센지 그거를 서로 뭐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후원금 받으려고 나온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뭐 조언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차례 정도는 정말 자기의 진정성을 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았나. 근데 너무 자기 어렵다. 생활 어렵다. 이 얘기를 계속 어려워요? 반복해서 얘기하더라고. 실제로 어렵다. 어려워요? 돈을 다 뺏겼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도 애가 셋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뭐 돈 얘기를 많이 꺼낸 것 같은데 그게 폭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왜 끊겼을까? 박근혜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박근혜가 이제 손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 참 정이 없네 진짜. 박근혜가 윤석열이랑 산책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제가 그거 본 다음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지금 살짝 안 좋다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그 보는 순간 되게 놀랬거든요. 둘이 같이 나오니까. 기괴한 장면이었죠. 근데 그것이 뭐 이 정유라한테도 큰 충격이었을 수도 있고 그전에 그런 흐름이 있었다면 박근혜가 선절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자기를 박근혜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겠군요. 그 구체적인 것은 돈을 안 주기 시작하는 그리고 주변에서 후원이 끊기는 그래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야, 막 화도 나겠죠. 배신감도 느끼고 그런 상태에서 또 돈은 없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앞으로 먹고 살려면 자서전 같은 거 쓰면 다 괜찮던데 하나씩 터트리는 거 그러려면 이런 데 나와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자서전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해가 가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절박하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런 경우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또다시 매수당할 위험이 있어요. 저쪽에서 돈을 더 많이 주면 또 말을 바꾸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 쪽에 나가서 돈을 벌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쪽에서 들리는 소문에 많이 끊어졌답니다. 그래요. 네. 거기서 길이 없어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용기 같아 보이는데 진보개혁 진영으로 찾아와서 한 이유는 뭐 돈이구나. 그러니까 배신감, 돈 뭐 이런 것이 가슴이 매우 높다. 네. 조민이 책 써서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베스트셀러 됐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책 쓸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나도. 네. 그래서 정유라 씨가 이렇게 매번 출연할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아이 셋의 기르는 엄마의 입장으로 뭐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시던데, 그 내용은 이제 유탐사 가셔서 여러 방송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의 최근 행보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분야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쪽 예산이 삭감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했더니 국힘당에서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라고 했고 이게 같은 날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8월 달에는 또 윤석열이 해경을 강화하자 이렇게 했더니 해경 예산은 또 대폭 삭감됩니다. 돈이 없어서 연구 못한다는 말 안 나오게 과학 분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때 한 거에 대해서는 또 연구개발 예산을 3조 원 삭감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요새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해서 윤적윤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요? 윤적윤 현상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정책을 윤석열이 아니라 천공 또는 김건희 혹은 국정농단 세력처럼 이런 다른 세력이 결정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말을 그대로 부정하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의 저주. 윤석열이 말하면 저주가 걸린다. 저주가 걸린다.
천공에게 뭘 받았는지 네. 저주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의 국정기조는 일관성이 있죠.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자기 배를 불리겠다. 뭐 이거 아니에요? 장모 주머니에 채워주겠다. 뭐 이런 네. 게 윤석열의 일관된 국정운영 기조인데 그걸 노골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 향해서.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죠. 사실 반민중적 반국민적 정권에게 있어서 거짓말과 사기는 필수 항목이에요. 그거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럼요. 아. 얼마나 잘 속이느냐. 그 주댕이로 이제 정치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런 짓을 하는 데에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양심의 불량이 있다. 양심 불량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거짓말 좀 하면 어쩔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배심.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을 때 그다음에 훅폭풍이 무서우면 잘 못하는 것도 네, 있잖아요. 네. 그 순간 하더라도 야 이거 했다가 나중에 감옥 가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나중에 그 비난을 더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그런 거를 안 무서워한다. 만약에 네. 신경 안 쓴다. 그럼 할 수 있죠. 니네들이 어쩔 건데 그래 나 거짓말 했어 어쩌라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윤석열은 언제든지 최후에는 힘을 해결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다 뱉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억 못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이거는 이상하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해놓고 그날 국힘당에서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자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의 지시로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건 윤석열이 그걸 다 장악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일이. 밑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크게 관심도 없고. 술 먹느라 바쁘셔가지고 R&D 삭감했는지 증액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연산물도 자기가 쓴 게 아닌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를 그대로 읽는 거죠. 그렇죠. 대충 이제 그 단어 조합해가지고 막 자기 말인 척하는 거. 그리고 뭐 거였죠.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데 가면 거기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주, 또. 그렇죠. 주제에 맞는. 그래놓고 뭐 나중에 안 하는 거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제가 신경 쓸 일 아니고 저는 윤석열은 정치에 사실 별 관심이 없다.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결정을 했지 뭐 김포 편입 이런 거를 윤석열이 일일이 다 작전을 짜겠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뭐 김어준 씨가 많이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느낌 얘기하는 느낌은 뭐냐면 자꾸 윤석열과 분리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배후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런 식의 표현이 전에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태호가 국가안보실을 장악을 하고 계속 이 일본 간첩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간첩설을 자꾸 제기를 하는데 자꾸 윤석열을 분리시켜서 얘기하는 게 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윤석열이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안 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은데 자기가 말한 것도 기억 못할게 뻔하고 완전 모르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중요한 것들은 알겠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보궐선거 그건 자기가 아니까 공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 내보내면 이길 수 있어 이러고서 큰 소리 치고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한 것들은 자기가 챙기겠지만 그 자세하게 이런 거 기억도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 세력이 막 여러 세력들이 지금 막 판에 치는 거 아니냐, 막 기재부 세력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그건 원래부터 있었고요, 기재부 세력은. 그렇죠, 관료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건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죠. 이참에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들 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있어요. 아,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터졌을 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박근혜는 몰랐지 않냐 이러면서 박근혜 편 들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윤석열 편이 누가 들어주나. 아이가 이제 이런 거지. 막 김포를 편입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게 뭔데? 그럼 그게 국토균형발전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래. 오케이.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사람이잖아 윤석열이. 약간 뭐냐면 서술어는 모르고 그 단어 몇 개만 조합되면 얘랑 같은 얘기네. 이렇게 좀 이해하는 속여먹기 좋고 밑에 있는 그 모피안이 이런 애들이 있다면 자기들 한몫 잡기 딱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하여튼 윤석열 거 신기만 안 건드리고 챙겨줄 것만 잘 챙겨주면 속여먹기 딱 좋은. 뭐 설사 들켜도 뭐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김포가 서울시 되면 김포 땅값이 오르는데 김포 땅값이 뭐예요?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도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해양도시. 서울시가 해양도시가 된다. 김포에 항구가, 땅을 좀 사나 봐. 그러니까 김포에 그랬지. 땅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천공. 이거 두 개 말고는 해명이 안 되잖아요. 왜 갑자기 김포예요. 광명도 아니고. 아 이거 다 하든가 주변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김포에 땅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땅. 네. 그래서 이거 던지고 땅값 올랐을 때 빨리 팔고 지금 빠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게 원래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다뤄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몇 번 못 다뤘던 건데 네. 오늘은 좀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그 데이트 폭력에 대한 보도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4년을 사귄 여자친구 직업이 공무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호프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서 여자친구를 살해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자신을 집착남이다 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얼굴을 폭행하고 머리채를 자꾸 끌고 온 남자도 있었고요. 동거녀와 말다툼하다가 죽여봐라 못 죽이지 하는 말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혼 후에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그 부인이 이제 반찬도 그래도 싸다 주고 막 이렇게 챙겨줬는데 재결합 안 해준다고 부인을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제 폭력 이런 칼부림 사건들도 문제지만 사귀는 사이라는 건 이제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가? 물론 진짜 사랑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네, 그러겠죠. 그렇지만 진짜 사랑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 절대 그럴 가능성 없죠. 네. 네. 자, 이 가짜 사랑이라고 봐야 되겠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둘이서 통속적으로 말하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 그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안 좋다라면 사랑의 능력을 그만큼 잃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사랑도 여러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은 독특하죠.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 어렵다는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사람을 왜 사랑하냐? 인간이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이라서. 네. 인간은 인간이라 사랑하는 거예요. 개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가 개라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요즘에는 개를 개가 인간 같아서 인간으로 개가 고양이 같아서 사랑할까요? 그러진 않죠. 고양이 같아서 사랑할 건 고양이 사랑하죠. 개가 개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 딱 가짜 사랑이고 네. 진짜 사랑의 본질은 그 대상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라 사랑하는 거고 산이 산이라 사랑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의 본성,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인간 본성을 사랑하는 거고 그걸 아껴주고 위해주는 건데 이 가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하냐면 이기적인 사랑, 도구적인 사랑을 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자기 이익이나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또는 실현시켜주는 도구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도구로서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어떤가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이 그 도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네. 쓸모가 없어지죠. 버리기도 하고. 또 그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이 자기를 떠나서 어디서 갈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죠. 상대방은 자기를 떠나서 딴 사람하고 연애하는 게 더 행복하다라면 놔줘야 되잖아요, 원래. 상대방을 위하는 거라면.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욕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눈꼴 쳐서 못 보는 거죠. 자, 그런 사랑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만 있는 건 아니고 옛날에 있긴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오셀로에 나오는 사람이 마누라가 질투하는 것 같아서 데스 데모나가 죽이잖아요. 또 카르멘의 돈호세도 카르멘이 딴 남자라고 바람핀다고 생각해서 죽이잖아요. 이런 게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좀 드물었다면 지금은 좀 많아지고 있다. 요즘 너무 많아요. 네, 그게 이제 그만큼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옛날에 비해서 나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남자만 그러니 생각하는 분들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남녀 간에 이거는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다만 남자들은 주먹을 쓴단 말이에요. 순간 화가 나면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인, 폭행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청조식으로 간다든가 예, 말로 계속 상대를 지배해서 피폐화시킨다든가 그러니까 남녀가 쓰는 공격무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지
사실상 그렇게 성별의 차이도 크지는 않다. 네, 살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현상들은 다 보편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점이죠. 그런데 여기 14년을 공무원인 줄 알고 만났다는데 14년 동안 버텼다는 거는 그래도 좀 뭐라고 어떤 사랑이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사랑한 거예요? 공무원이라서 그 가치를 사랑한 거예요. 도구.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귀족인 줄 알고 내가 사랑했는데 천민이네? 주거잖아요. 그러면 뭘 사랑했냐. 인간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귀족이라서 사랑한 거죠. 그게 자기한테 주는 효용성이 있었던 거죠. 네. 그걸 상실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고.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뭐 그걸 뭐 속인 여성도 사실은 뭐 14년간이나 속였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어쨌든 남자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진짜로 인간이라서 인간으로서 사랑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그거 바뀌었다고 해서 본성이 바뀐 건 아닐 텐데 죽였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랑, 건강한 사랑을 못했다는 증거죠. 질투와 시기가 있잖아요. 질투는 뭐 우리 흔히들 나도 하고 뭐 맹고씨도 하고 해본 적 있을 텐데 아 저걸 나도 못 가져서 갖고 싶다.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나도 사랑해보고 싶다. 이런 뭐 진한 관계를 맺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좀 가질 수 있지만 내가 못 가진 걸 가졌다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더 이제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죠. 병들었다는 증거죠. 병들은 거죠. 네. 질투든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남녀 관계는 다른 사랑의 관계하고 달라서 폐쇄적이잖아요. 독점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는 아버지가 첫째를 사랑하고 둘째를 사랑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죠. 여러 명을 사랑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남녀 관계, 이성 관계는 그렇지 않죠. 1대1 간의 약간의 약속 관계란 말이에요. 네. 서로 사랑을 했을 땐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너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관계가 됐을 때, 되거나 됐을 때, 다른 대상에게 한눈을 판다면, 질투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정당한 권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해서, 상대를 감시한다든가, 뭐 스토킹한다든가, 아니면 괴롭힌다든가, 이런 죽인다든가, 이것은 당연히 병적인 거죠.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정도의 행실을 했다면, 그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고, 사랑이 식은 것이니까, 사실은 헤어지는 게 맞죠. 뭐, 그게 마음이 아프든, 뭐 얼마나 아프든 간에. 근데 못 헤어지는 거지. 못 헤어지는 거는 병이죠. 네. 그때는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요즘 진짜 못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서로 뭐가 안 맞아요. 너무 괴롭혀. 보면은 거의 학대 관계예요. 근데 끊지를 못해 그 관계를. 그거는 네, 이따가 싸우는 심리학 편에 더 자세히 나올 것 네. 같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싸우는 심리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나온 그 얘기들이랑 다 이제 연결이 될 텐데 현대 자본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런 자본주의가 만든 현대인의 심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심리, 뭔지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심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 감정, 성격 등등이 있는데 감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현대인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감정은 고립감, 무력감, 권태감이죠. 고립감은 오늘날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간 경쟁 사회입니다. 에리프롬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상대방을 파멸시키느냐 아니면 파멸당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한마디로 상대방과 개인간 경쟁을 해서 죽기 아니면 죽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고립된 개인에게 모든 것의 성패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생존 불안, 개인 간 경쟁을 개인 단위로 고립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 못 벌면 죽는 거예요. 자기 가족까지 죽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고립적 생존 불안. 이게 이제 고립감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을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인간에게 우호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고립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적으로 보이는 마치 UFC 경기장 같은 1대1로 막 싸움질을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립지 않을까요? 그립죠. 사람은 원래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사랑이 너무 그리운데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나를 와서 이렇게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사기 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내 경쟁 상대고 내가 조금만 틈만 주면 날 무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사람을 한편은 두려워해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그리운데 두렵다면 대안은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피상적 관계밖에 없어요. 그냥 대충 지내는 척하면서 다 같이. 네. 네. SNS 패치는 2,000명 2,000명 만들어 놓고 그 대신 친한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그러니까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많아. 그리고 지극히 많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네. 다방면적으로 그걸 좋아하고.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는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 있다. 이런 게 이제 고립감의 이제 문제고 무력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립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으로 고립되면 힘이 없잖아요. 개인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성공과 출세 외에는 개인적인. 세상을 바꿀 수는 없죠. 한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무력감은 필연적인데 여기에다가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정치적으로 무력감을 주죠. 아무리 선거를 해서 사람을 뽑아도 세상이 안 바뀌어요. 진짜 무력하죠. 네, 무력해져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극도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력감을. 경제적 무력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생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경제적 무력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나 경제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황 한번 터지면 예측도 불가능하고 수습도 불가능해요. 부동산 막 사놨는데 부동산 거품이 언제 꺼지는지 몰라. 그런 거. 그런 게 경제적 무력감이에요. 네. 그다음에 지적 무력감. 에리 프롬 얘기하는. 사회는 너무 복잡하다네요. 막 엉키고 설켜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해. 따라서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만 해.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는 세상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데서 오는 지적 무력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권태감인데요. 권태감에 대해서 에리프롬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죠.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 무한한 권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마디로 지옥이 있다면 권태로운 곳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권태가 그만큼 견디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권태가 오느냐?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생산적인 활동이에요. 그냥 지금 회사 다니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 아니 내가 엄청 바쁘게 사는데 매일매일 막 투잡 쓰리잡을 뛰는데 그런데 권태감? 난 느낄 새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면 느껴요.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다녀야 돼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들이 그렇습니까? 아니, 밥 먹고 살라고 그냥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개미처럼 일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건 권태를 벗어날 수 없고 바쁘게 움직인다고 권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권태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갈 때, 즉 인간다운 삶을 살 때 느끼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에서의 권태를 느낀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약 중독 같은 데 빠지기도 해요. 일 중독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네, 맞아요. 일 중독도 비슷해요. 그래서 뭐 부유층, 재벌가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마약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권태 때문에 그래요, 대체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권태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유럽에서는 귀족 가문, 자제들이 집단 자살한 경우도 있었어요. 권태 때문에. 걔들이. 지금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기지 않나요? 재벌가들? 네, 있어요,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뭐, 사고 싶은 걸 못 샀겠어요. 하고 싶은 걸 못 했겠어요. 다 해봤죠. 그러나, 참다운 행복. 참다운 사랑 이건 경험을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태가 오거든요. 내가 왜 살지? 그게 자살을 하는 건데 어쨌든 현대인들은 일단 대인관계에서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 피상적 관계니까 다 상품 간의 관계고 진정한 인간관계에만이 권태를 없애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권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항상 권태가 와요. 그래서 권태기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네요. 아, 연애의 권태기랑은 또 다른 느낌인가요, 이거는? 이건 이제. 어떤 더 본질적인? 본질적인 권태감을 얘기하는 거고. 노동에서의 권태도 있죠. 왜? 자기가 원하는 노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원래 노동은 자기의 잠재력과 창조력을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거거든요. 우리 언니가 이게 너무 심해. 재미있고. 회사를 오래 있지 못해. 그래서 선생님 저번에 얘기하셨죠. 회사를 오래 다니면 별로다 지금 한국사에서. 언니 건강한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네.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노동을 하지 못하면 고역이라고 느낄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한국은 또 노동을 하면서 자기 일에 대한 통제권 같은 게 없어요. 네. 네, 권리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권태를 느껴요. 노동에서. 한국 사람들은 일할 때는 즐겁지 않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술을 마시는 거죠. 그렇죠. 집에 안 가고. 네, 또 그렇게 부장님들이 그렇게 네, 일주일간의 삶이 너무 권태롭고 재미가 없어서 꼭 주말이면 놀러 가잖아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삶에서의 권태. 이게 이제 가장 또 본질적인 건데 인간은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삶에서 의미를 찾는,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가 인간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걸 찾을 수 없다면 권태가 와요. 내가 왜 살고 있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근데 이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건 사회밖에 없어요. 공동체나. 즉 공동체나 사회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 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 이익과 뭐 욕망을 위해서 산다, 쾌락을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게 성공적이어도 권태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권태가 현대인들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세 가지 정도. 그 고립감에서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신을 믿으며 암자에 홀로 사는 수도승이라든가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지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정치범은 정신적으로 결코 고독하지 않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고립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해서 고립감을 느낀다. 이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물리적 고립감이 아니고요. 네. 사람하고 떨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완벽하게. 사회에서 나의 자리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내 역할을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 형성되어 있느냐.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무인도 혼자 떨어져도 버텨요. 감옥 가도 버티고. 근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서 주변에 드글드글 해도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고독하죠. 같이 있어도 고독하다. 네네. 이런 것 때문에 검찰들이 그 조작 수사에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최근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랑 관련된 그런 사람들 다 협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저 사람 배신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마음을 얻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막 증폭시키는 검찰들 나쁜 놈들이네. 네, 그러면 뭐 이어서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심해지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병적인 동기가 생긴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라고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동기들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들 뭐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부정적 감정을 방어하기 위해서 생기는 동기는 정상적인 동기가 아니죠. 그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두려움 같은 거죠. 두려움에서 더 도망치고 싶어 하는 거. 도망치고 싶어서. 그러면 모든 게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강박도 사실은 두려움이거든요. 불안. 그래서 세균에 감염될까 봐 계속 손을 씻어요. 네네. 자, 이런 삶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정상적인 삶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자기 부정적인 어떤 감정으로부터 자기 방어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건강한 삶이죠. 정상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정적 감정이 너무 심해지면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삶의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고 이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그걸 방어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건 완전 병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정신병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추구하자면 힘을 갈망하는 게 있죠. 무력감 때문에. 네. 딱 윤석열 보면 또 아실 거고 무력감이 너무 심하면 힘을 갈망하게 됩니다. 힘을 찾게 되고 힘이 센 사람한테는 굴종과 숭배를 하고 약한 사람은 짓밟고 뭐 이런 이제 권위주의 성격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 회피가 있죠. 이런 세 가지 부정적 감정을 계속 나한테 강요하는 현실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현실로부터. 그러면 뭐 어떤 걸로 도망칠까? 잡담. 잡담. 중요한 얘기는 빼고 나머지 부차적인 얘기만 하는 잡담. 주변에 있었던 있는 애가 막 떠오르네요. 계속 회피하려고 끝없이 잡담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에리프롬 그런 얘기도 했어요. 현대인들은 정말로 본질적인 거 빼고는 모든 걸 떠들어야 된다. 그 잡담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말초적 쾌락. 술이든 뭐든 마약이든 뭐 이제 뭐 마시는 먹는 거든 이런 데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중매체 요즘엔 그 쾌락을 주는 것으로서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아, 해피하게 딱 용이하죠. 끝없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어서 이어보기 뭐. 네. 그 다음에 대중매체 말고도 또 게임과 도박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스릴 넘치는 운동? 운동으로도 많이 가죠. 미친듯이 운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니 근데 운동할 때는 사색을 하게 되지 않나요? 학대적 운동. 아까 그 막 정도로. 엄청 힘들게 막.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 특히 얘기하는 건 그 스릴 넘치는 거 있죠. 위험한 거. 아, 위험한 거. 그런 거. 네, 그렇죠. 네. 자기 몸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거. 진짜 현실을 회피하는 거 모르겠어. 그것 이제 스릴을 못 느껴서 그런 거야? 살면서? 살아있음을 못 느껴서 그래요. 아, 살아있음을 못 느껴서 그런 거. 갑자기 너무 슬퍼졌어. 패러글라이딩 같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 쾌락도 느끼죠. 그 대신 이제 또 그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하는 것도. 좀 이따 그것도 잠깐 얘기할 건데.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대세 추종을 하는 성향이 생기고요. 아, 요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현대인들은 아주 뭔가 아주 독특하고 지금 홍대 여기 사무실 홍대인데 홍대만 가도 난리예요. 너무너무 독특해가지고 막 그런 개성을 뭐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개성축을 왜 하느냐. 네. 개성을 잃었기 때문이야. 아니 그럼 진짜 개성 있는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개성 있는 사람은 그렇게 외관적 개성을 추구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거에. 네. 진짜 개성은 뭐냐면요. 공통성을 기초로 한 자기만의 특징이 개성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징. 별난 거 말고. 별난 거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린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이 인간으로서 공통성에 기초해서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게 개성이거든요. 그런데 네. 인간이 아닌 놈과 인간은 개성을 비교할 수 있나요? 없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개를 놓고 뭐가 더 개성적이야? 이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개성은 원래 뭐냐면 인간성을 전제로 해서 인간 본성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발현 정도나 뭐 이 표현 정도가 굉장히 독특하다. 매력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개인적 특성이 개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없다 나는. 남들과 다 똑같은 것 같다. 나는. 그럼 이제 머리 밀어야지. 그러면 뭔가 차이를 내야 되잖아요. 머리를 밀든 코를 뭐 이렇게 들든 수술을 8번을 하든. 자기만의 특징.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걸 개성이라고 생각하냐면 차별성. 왜 그것도 외형적 차별성.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개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무슨 개성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 똑같은데 또. 그래서 에리 프롬은 뭐라 그랬냐면 로봇이 되었다 그러죠. 수백만의 다른 로봇과 동일해진 로봇. 그러면 고독감을 안 느껴도 되니까 이렇게 대세를 쫓으면 산다는 것이고 영터리 개성이다 이것은 자아 상실에 기초한.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개성을 추구하는 것 같아도 유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만 추구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모두가 슬리퍼 신는 게 대유행이에요. 그거 아니면 막 찐따 취급당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구두 신고 다닌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슬리퍼 중에서 독특한 슬리퍼. 독특한 슬리퍼는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대세 추종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기. 그 안에서 있어요. 벗어나려고 하는. 남들이 다 아이폰 써요. 그러면 아이폰은 써야 되는데 아이폰에다가 기스를 낸다든가 아니면 뭐 껍질을 이쁜 걸 붙인다.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케이스가 발달했지. 네. 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개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아상실을, 개성상실을 보상하려는 몸부림이다. 필사적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 상품이 되는 거죠. 스스로가. 나는 상품이야.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잘 팔리니까 학원 다녀야 돼. 자기개발 계속하고 나를 좀 알려야 돼. SNS도 막 알리고. 그다음에 자기를 평가할 때도 나는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 사람이지? 잘 안 팔리네. 난 죽어야 돼. 잘 팔리네.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 거. 그리고 인간 상품이 되면 결국 소유와 소비에 집착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소유와 소비를 부추기잖아요. 독점 자본가들이. 게다가 그것들이 불안을 방어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소유와 소비가. 끊임없이 뭘 사면서 생존 불안이나 존중 불안 같은 걸 방어할 수도 있고 또 잘난 체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죠. 소유와 소비가. 난 이렇게 비싼 식당에서 밥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텔에서 난 뭐 먹어. 그러면 그 자체가 서열 경쟁 수단이에요. 난 서열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점에서도 소유와 소비에 집착하게 되고
또 내적인 공허감이나 허무감 때문에라도 소유와 소비에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에리프롬은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너무 다 있어가지고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성격들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 부분이 공감되실 것 같은데 주변에 이해되지 않은 사람들, 의문과 떠오른 사람들도 좀 의문이 풀리실 것 같고요. 네. 이런 성격에는 좀 어떤 종류가 좀 있을까요? 네, 에리프롬은 성격을 사회적 성격이라고 그랬죠. 네. 그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성격은 개인차를 얘기합니다. 개인 간의 다른 점을 설명하는 툴로서 성격을 언급하는데 에리프롬은 소셜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성격이라고 해서 집단 성격을 얘기합니다. 집단 성격?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격. 아. 다수의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내는 집단적 성격인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사회적 성격들이 대세가 되고 많이 이제 그다음에 뭐 봉건 사회는 또 그런 사회에 맞는 사회적 성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본 건데요. 이 성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욕망이에요. 인간 심리의 핵은 욕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욕망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가 그렇게 규정된다고 보면 돼요. 핵이 핵. 이 비정상적인 그 동기들 네. 이거에 대해서 따르는 유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망이 네. 감정 반응을 결정하고 사고 방식을 규제하고 그러면서 전체 심리를 구조화시켜요. 그래서 프로이트도 계속 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프로이트는 물론 이제 성욕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드 같은 걸 자꾸 떠들어서 그렇지 그 욕망이 성격의 핵이라는 것은 사실 프로이트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거에 의해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하게 분할돼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분열이죠. 구조화돼요. 그러면 그걸 컨트롤하는 핵심이 뭐냐?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이 사회적 성격도 욕망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몇 가지가 있냐면 권위주의 성격, 대세추종적, 쾌락지향적, 시장지향적 성격이 있는데 다 핵은 욕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권위주의 성격의 핵은 뭘까요? 욕망은. 힘에 대한 추구예요. 네. 힘에 대한 맹렬한 추구. 이 욕망이 이걸 좌지우지하는 거고. 그럼 감정은 어떤 감정이 이 사람들은 느끼느냐? 힘을 중심으로 느끼죠. 네. 네. 그래서 강한 힘에 대해서는 매력, 찬탄, 숭배. 약한 힘에 대해서는 혐오, 분노, 적개심. 네. 감정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무력감은 속이 잠복해 있고 마음속에. 그럼 사고 방식. 또는 지식으로는 어떤 차원의 지식을 갖고 다니냐. 흑백 논리입니다. 전형적인. 힘을 기준으로 세상을 봐요. 힘센 놈과 힘 약한 놈. 그래서 힘센 놈은 무조건 맞고 무조건 좋고 나쁜 놈은 다 죽어야 되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인종주의 같은 흑백 논리를 받아들여요. 이게 권위주의 성격자의 특징. 윤석열의 이제 이쪽이죠. 대세추종적 성격에서 욕망은 뭘까요? 여기 소속되고 싶은 그렇죠. 거? 그렇죠. 추방되지 않고 싶은 거. 그러니까 쫓겨나기 싫은 거,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또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소속되고 싶은 거. 사람들이 자꾸 다 몰려가요. 나 혼자 여기 있으면 열나 쓸쓸한 거예요. 고립감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기어이 쫓아가서 거의 절벽으로 뛰는 데가 따라가는 거지, 막. 네, 이게 대세추종적 성격이고. 자, 그럼 이 사람은 욕망이 이렇다면 감정적 반응은 뭘 중심으로 느끼가요? 대세와 주류에 대해서는 우호적 감정을 느끼고. 비주류에 대해서는 거부감 혹은 경멸감 같은 걸 느끼죠. 이 사람은 기준은 항상 그래. 주류냐 유행이냐 아니냐. 잘 나가냐. 잘 나가냐 잘 안 나가냐. 이런 게 계속 중요해. 되게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럼? 잘 네. 나가는 사람 최고? 네. 세속화돼 있어요. 되게 기준이. 네.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세나 다수가 곧 참이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비주류 같은 저 같은 비주류 학자 싫어하는 거예요. 완전 인정 안 되죠. 저놈은 비주류야. 안 돼, 저놈은. 미국 유학도 안 갔어. 뭐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대세추종 성격. 그 다음에 쾌락지향적 성격은 욕망이 뭐냐. 권태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 쉽게 하면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쾌락을 쫓게 돼요. 그래서 맹렬하게 쾌락을 쫓는 욕망을 가지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뭘 기준으로 보겠어요? 나한테 쾌를 주느냐 불쾌를 주느냐 그걸로 기준이 감정 반응이 그러니까 나한테 쾌를 주는 대상은 땡 아니면 화나고 경멸하고 그러니까 쾌불쾌의 기준으로 세상을 감정 반응을 보이고 세상 모든 걸 그렇게 나눠요.
내 쾌락에 도움이 되냐? 되지 않느냐? 권태감을 가졌다는 얘기는, 권태감에 시달린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생명이 이미 상실됐거나 꺼져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걸 극복하려면 정신활동에서 생산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생산적인 정신활동을 해야 돼요. 뭐, 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한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이 생산적인 정신활동이 되면서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매일 어떻게 하면 짜장면을 한 그릇 더 먹을까? 오락을 한 시간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만 해보세요. 생산적인 정신활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죽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나는 죽어있다. 사회적 존재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못 느끼니까 극심한 고통을 쫓는 경우가 있어요. 극심한 고통 쫓는다고요? 네. 아, 자해하거나? 자해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 파이팅 클럽인가? 파이트 클럽인가? 네, 파이트 클럽. 영화 있잖아요. 걔네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애들이잖아요. 밤마다 모여서 파이팅 주먹으로 싸움을 하면서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걔네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너희들 이거 왜 하냐고. 그랬더니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한다고.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혹은 육체적인 감각, 말초적 쾌락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 못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쾌락주의자로 전락하면서 망가져갑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막 자살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쾌락지향적 성격이고 시장지향적 성격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인간. 등가 교환을 하려는 욕망이 강하죠.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망. 관계에서 항상.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상품의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어요. 가치가 높은 삼청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는 우호적 아니면 아닌 거죠. 연예인도 뭐 이성균 같은 사람 좋아하고 뭐 드라마 한 편 출연료 1억씩 받으니까 월 드라마 한 편 출연료 10만 원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배우는 싫어해요. 감정적으로 상품 가치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자식도 공부 잘하면 너무 이뻐. 왜 상품 가치가 높으니까. 공부 못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을 상품 가치로만 보는. 그리고 세계관은 당연히 지식은 돈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을 기준으로 보는 세계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랑에 대한 기대는 거의 포기하고 살죠. 어차피 내가 상품이고 다 상품이고 시장이 지금 세상인데 무슨 사랑이 가능해.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등가 교환이나 하시면 되지. 연애를 할 때에도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만나면 사랑이 싹 터요. 그러니까 레벨 맞추면 사랑이 딱 터, 이 사람들. 그게 사랑은 아닌데. 막 감정 막 조작할 수 있구나. 상품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품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상품 가치를 상실하면 사랑은 당연히 식죠. 변하죠. 데이트 폭력 사건. 아까 그 사건이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시장지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 네 가지 성격을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뭐가 우세하냐. 아, 그런 차이인가요? 네, 뭔 좀 약하냐.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갖고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사실 아니라고 딱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또는 뭐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많이 자유로워져 있죠. 훨씬.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있죠. 네. 희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지간하게 그냥 막 살면 사회에 흘러가는 사람 이 네 가지 성격 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이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 그렇죠. 환경이다. 근데 자기가 부단히 이걸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 다 잠식당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주변에 촛불에 나오시는 분들도 뭐 이런 성격들을 일부 갖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촛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쉽지 않다. 더더욱 힘들 수 있다.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마 들으시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아, 얘가 권위주의적 성격이었구나. 대세추종적 성격이었구나. 근데 요거를 단정 짓지 마시고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방송에서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싸우는 심리학 편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거죠? 선생님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죠? 가능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미쳤습니까? 그렇죠. 가능하지 않은데 싸우고. 그렇죠. 인간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본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용기를 갖고 오늘 싸우는 심리야 방송 여기까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혁하는 방법, 이게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편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짧은 사연이라도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있으니까요. 이 밑에 나오는 메일 주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hungnami0000@gmail.com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